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엄청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 기간이 이제 끝난 지가 한 3, 4일 되는데요. 그동안 영상도 올리지도 못하고 또 카페 글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내일 모레는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저 역시 8월 31일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고 또 마지막까지 고3 영어를 지도했기 때문에 몇달 전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학교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은 수험표를 받고 예비 소집일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떤 사주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능을 위해서 고생한 수험생 또는 학부모님을 위해서 수능 물론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몇십 년 동안 수능을 직접 감독하고 또 고3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오늘은 수험생 및 학부모 특집으로 간단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게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특히 코로나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능 본날 아침에 열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 코로나 환자를 위한 특별 수험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특별 교실에서 수능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50만 8,030명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50만 9,8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 수능은 50만 8,030명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재학생이 만 471명이 감소되어 있고 재수생과 이제 검정고시 응시생이 8,680명 주로 이제 재수생이 7,5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일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 고3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 좀 많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들이 고3 현역보다도 좀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현역보다 우리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올해 재수하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재수생들이 좀 늘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얼른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모든 재수생들이 모든 재학생보다 훨씬 더 수능 성적이 월등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쭉 재학생들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죠. 일단 내일이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예비 소집일 날 무슨 일을 할까요? 수능 예비 소집일. 예비 소집일은 반드시 고사장,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볼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사장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하면
학교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레 간다면, 네, 모레 처음으로 간다면 낯설죠. 그래서 내일 소음표를 받고 반드시 고사장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소음 번호가 몇 자리인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 학부모님을 위해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의 소음 번호가 이렇게 1111, 111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즉, 8자리입니다. 모든 수험생의 소음 번호는 8자리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두 자리는 뭐냐면 시험 지구입니다. 시험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올해는 11, 예를 들면 뭐 서울이 11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은 11, 11로 시작하겠죠. 8자리 중에서 앞에 두 자리가 111로 시작되겠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시 이름을 얘기합니다. 시험지구. 그다음에 두 번째 11. 그러니까 이제 11은 고사장입니다. 고사장, 학교 고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이 서울특별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11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학교 번호입니다. 예를 들면 뭐 땡땡 고등학교가 11번이다 그러면 그 11이 그 고등학교 시험 볼 고사장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냐면 그 고사장 학교의 교실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방문하면 이제 교실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교문에서 각 교실에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뭐 11번이 5층에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시험 볼 공간이 5층이구나, 5층 몇 번째 칸이구나, 이 정도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11은 뭐냐면 교실의 좌석 번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24명이 한 교실에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교실 배치를 잠깐 보면 24명이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쪽이 이제 여기에 1번입니다. 각 교실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 되는데요. 출입문 쪽에 가까운 곳이 1번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11번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좌석이 있을까요? 1, 2, 2, 11번이라면 1, 1, 2, 3, 4, 5, 6, 7, 8, 9, 10, 11. 이 자리. 이 자리가 자기가 그 시험 볼 교실 좌석이기 때문에 수능 예비 소집일은 반드시 고사장을 방문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아, 내 자리는 어디다. 몇 번째 분단에 몇 번째 칸이다. 이 정도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사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내일 준비할 것이죠. 소음표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예,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 전자기기는 가급적이면 가져오지 않은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전자기기를 시험 보는 날 가져왔다 모르고 그러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기기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본 날은 도시락 준비, 반드시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매일 김밥을 먹는 수험생.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에 큰 대형 학원이 있는데요. 입시 학원은 뭐 몇천 명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이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김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 뭐 김밥을 먹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 2주 후에 다시 식당에 가봤더니 이 앞전에 김밥을 먹었던 학생이 똑같이 김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에게 물었죠. 너는 왜 이렇게 매일 점심으로 김밥을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저는 수능 날 그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하자면 이제 뭐 밥을 얘기하겠죠. 밥하고 간단한 국, 과일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점심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수험생은 본인이 그날도 김밥을 점심시간에 먹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밖으로 외출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입장은 뭐냐면 갑자기 그날 김밥을 먹게 되면 김밥은 당연히 찬데 낮에 그걸 어디서 뭐 데워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 먹던 김밥을 먹으면 더더구나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 체할 수도 있는 거고 점심이 마땅치 않겠죠. 그래서 수능 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수능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학생은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능 날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엄마, 저 1년 동안 아침 안 먹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지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수능 날 도시락을 이제 싸가야 되니까 그 전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수능 날 아침에 밥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땡땡아, 아침 먹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수험생은 엄마, 저 1년 동안 수능 안 먹었잖아. 아니, 저기 점심 안 먹고 1년 동안 버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가 아침을 안 먹고 가면 너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니?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가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 1년 동안 아침 안 먹었는데 갑자기 아침을 먹게 되면 좀 속이 거부할 것 같다. 안 먹고 가도 된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수험생에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수험생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먹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차로 바래다 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수능 날은 정말로 아침부터 긴장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아침을 먹지 않고 대비를 했던 이 여학생이 아침에 식사를 한 상태이니까요. 뭔가 좀 위가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더구나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은 1교시부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시험 볼 때 리듬이 깨져가지고 결국 수능을 제대로 못 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4번이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무슨 우황청심환을 먹인다.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민감한 학생들은 바카스만 먹어도 바카스에도 굉장히 그 카페인 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그날 갑자기 하게 되면 뭔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게 됩니다. 아까 3번에 계속 그 김밥으로 점심을 대비했다는 그런 학생이 있듯이 아침에 안 먹고 만약에 지수라는 학생이다. 또
또는 재학생 중에서도 아침에 안 먹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아침에 안 먹고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약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능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잘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교실 좌석표를 보면 맨 그 뒤에 있는 번호가 24명이 본다면 6번, 그러니까 교실 그 마지막 번호가 6번, 12번, 18번, 24번. 이 번호는 이제 교실 맨 마지막 번호죠. 학교 시험 같으면 마지막에 있는 학생이 시험지 답안지를 걷어오거나 그런데 수능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감독교사가 다 걷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없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 24번 정도에 있는 학생이 바로 그 교실 옆에 화장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그 학교가 노후된 학교라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생들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저희가 수험번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혹시 화장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고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자기가 멘탈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에 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시계 그 초침, 착각착각 이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이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교실에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를 준비해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감독교사가 교실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감독하시면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발 소리, 슬리퍼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또 시험을 못 봤네.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별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험생의 쉬는 시간. 고사장 쉬는 시간은 몇 시일까, 몇 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시에 1교시가 끝나고 2교시는 10시 30분에 해서 12시 1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쉬는 시간이 30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0시 20분에 감독관이 입시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분을 다 쓸 수가 없는 게 또 시험이 딱 끝나게 되면 시험지를 회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화장실 가는 또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10분에서 한 11, 1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때 뭐 물도 마시고 또 과일도 먹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점심 도시락 지참. 점심은 죽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죽순다 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을 먹으면 허기지거든요. 반드시 밥을 준비를 해가는 게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준비해가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점심 시간 후에 찬 공기를 좀 마셔라. 영어 듣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이 막지 않으면 듣기평가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 2교시 잘 보고 못 보고를 던져버리고 점심을 편안하게 드시고
찬 공기를 마신 후에 듣기 3교시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4교시 때 마킹. 가장 그 수험생이 마킹 잘못해가지고 고사의 그 부적격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4교시 선택 과목 시간 이외에 다른 과목을 마킹해가지고 부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멘탈이 결국에는 멘탈이 수험생의 멘탈은 80%에 해당이 됩니다. 공부는 뭐 20%밖에 안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평소 실력대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학부모하고 수험생 여러분이 그렇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 20분이 넘었네요.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수험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수험생도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내일 모레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